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문제집 강의를 하네요. 우리 작년하고 우리 주전부 강의가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집하고 기출 문제집을 따로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따로 촬영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요. 어차피 이게 따로따로 공부하시게 되면 너무 양이 많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재를 마련할 때 적중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합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앞부분에는 적중 예상 문제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작년도 2020년도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택거래사 민법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문제집은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이 요 문제집 하나로 다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작이 반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끝까지 다 끝내시고 나서 한 두세 번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처음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통칙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와요. 자,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우리 민법 1조 뭐라고 했냐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민법의 법원, 민법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 대법원 규칙과 같은 명령 규칙도 포함하게 되고요. 또 우리 헌법이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 조약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관습법에 대한 개념은 좀 이따 좀 보죠. 그 다음에 조리, 사물의 기본 법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의 입법 작용인, 대법원의 입법 활동인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인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수 없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민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면 물권법의 내용인데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거든요. 물론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하고요.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법은 법률과 관습법인 거죠. 근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만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죠. 민법 1조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법조문 그대로 맞네요. 2번, 민법 제1조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긍급 재정 경제 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1번 X가 되기 전에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한다.
X. 판례는 법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 경제 운영은 형식적 의미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기 때문에 2번도 X죠. 3번.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정한 대법원 규칙도 민사 관한 것인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명령 규칙. 대법원 명령도 대법원 규칙도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질문은 3번이네요. 4번.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하지 않는다. X. 좀 이따 구별하겠지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요. 5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X예요. 자, 설명 좀 드리죠. 자, 우리가 오랜 관행이 있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 관행을 법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거든요. 여기서 단순한 오랜 관행을 우리가 관습 또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원은, 우리 대법원은 사실인 관습과 관습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요. 기준은 뭐죠?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일단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사실인 관습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실인 관습은 뭐에 쓰느냐?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일 뿐인 거죠. 또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두 가지 전제를 하거든요. 첫째는 판사는 모든 법을 다 안다는 전제. 둘째는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관습법도 법이라는 말은 팝이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냐면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말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한다는 얘기니까 사실인 관습은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4번.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X고요. 5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거죠. 자, 민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왜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이 적용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죠. 국제법이나 조약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3번. 관습법 원칙적으로 당장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을 이룰 확정할 수 있다. 맞죠?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3번은 맞는 질문이 되네요. 4번.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X.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도 포함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만약에 이런 오랜 관행이 아무리 법적 확신이 부여됐다 하더라도 전체 법체계 질서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네요.
자, 세 번째 문제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맞네.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을 때 관습법이 되는 거니까요.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까지 맞아요.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이고 법이 아니죠. 그런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는 쓰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에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거죠. 남녀평등에 반하니까요. 4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적지 않으면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없어요. 그래서 온천권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요. 뭐 사도통행권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관습법의 전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맞죠. 관습법도 법이고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답인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죠.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에다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죠? 관습법이죠. 2번.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이니까요.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5번.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죠. 5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5번이네요.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 거죠. 자, 일단 분묘기지권 1번 나왔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4번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실혼이죠. 자, 이건 뭐냐면 사실혼 관계는 뭐냐면 부부로서의 실질은 모두 가졌지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사실혼관계라고 하고요. 관습법상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습법 관련돼가지고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명인방법이에요. 자, 명인방법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입니다. 자, 명인방법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어요. 이 명인방법은 관습법상의 뭐예요? 공시방법인 거예요. 건물이나 토지는
명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3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명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의 방법은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 규범입니다.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아직 법적 확신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이죠. 2번 사실인 관습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관습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인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법원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테두리 나 있지만 경험칙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물론 우리 민법은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5번이 뭐죠? 답인 거죠. 3번 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계속 반복적인 거죠.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보죠. 혹시 몰라서 적중 예산 문제 넣어놓은 거죠. 기억, 권리 행사의 의무 이행은 신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기억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번,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한다. 아, 부합하는 걸 찾으니까 기억은 부합하면 되겠죠. 기억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 이것도 뭐죠? 부합합니다. 그죠? 니은번,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것도 뭐죠? 부합이 되는 거. 아,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뭐가 올바른 결론인지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 타당성을 탐구하는 거죠. 근데 사건이라는 게 대단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런 구체적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법원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법원은 민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디귿은 뭐죠?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X입니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죠. 자, 권리 행사라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금지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1번도 아니네요. 2번 경제 질서는 개인적 경제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물론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겠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디귿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지나치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이제 8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죠.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죠.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효력을 말한다고 하는 민법 98조 한계에 있는 해석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 법률 해석, 오늘 발음이 씹히네요. 법 해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으로 나뉘어요. 자, 유권 해석은 입법 해석과 그다음에 행정 해석과 사법 해석이 있습니다. 그다음 무권 해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항리 해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민법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생각한다면 항리 해석으로서 뭐예요? 무권 해석인 거죠. 그러면 사법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판결인 거죠. 법원이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뭐죠? 사법부가 한 것이니까 사법 해석이죠.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부가 어떤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런 행정부가 하는 그 행정 명령도 법을 해석한 것인데 유권 해석으로서 뭐죠? 행정 해석이 되는 거죠. 그다음 입법 해석은 뭐예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민법 규정에서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법을 만듦으로써 개념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입법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죠. 미성년자가 후견인을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할수 없는 재산상 행위에는 유가증권 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민법의 해석 방법이죠. 절대 쭉 나오는데 유권 해석은 말씀드렸고 유추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반대 해석은 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완성이 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겠구나. 이게 뭐죠? 반대 해석인 거예요. 그죠?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규정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반대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확정 해석은 뭡니까? 그 개념을 좀 넓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재산상 행위 속에 유가증권 거래도 포함한다는 말은 재산상의 행위를 뭐죠? 좀더 넓게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죠? 확장 해석이라고 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유추 해석이라는 것은 그냥 끌어다가 개념을 끌어다가 해석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확장 해석과 구별하기 어렵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질문은 명백히 확장 해석입니다.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죠. 다음에 민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이거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속지주의는 뭐예요?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이거 우리가 속죄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요. 5번. 우리 민법은 속죄주의를 채택하여 우리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함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60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60년 1월 1일 이전,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법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하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런 일제 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 효과를 과거로 소급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민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번 민법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닌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도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속인주에 따르면 우리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속지주에 따른다면 미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3번,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외국의 법에 충돌하는 경우의 일을 규율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취해법권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는요, 형사, 형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해법권자 외교관들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그 내국법이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취해법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민사적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취해법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대사관이 취해법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4번, 우리 민법은 외교 특권자, 취해법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X다. 왜냐하면 취해법권은 형사적, 형사적 공법적에 관한 문제지 민사적 얘기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최근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최근 기출문제.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게 쉬워요. 2번을 보시면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말한다. X. 왜냐하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 국제법 조약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이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관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다.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고 답은 2번이죠. 그죠? 조심할 거 5번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조약이죠. 그죠? 조약이고 또 내용이 뭐냐면 매매죠. 그러면 사법적 영역입니다. 그러면 사법적 영역에 대한 조약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국제연합협약은 민법의 법원이다.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017년도 문제인데 지문이 반복적이면 알 수 있어요. 1번, 사회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X.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보다 민법이 우선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상관습법도 민법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번,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는 상법과 상관습법이 민법에 대해서 우선하기 때문에 민법이 상관습법이 우선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뭐 3번은 반복적이죠. 5번, 물권은 관습법 위하여 창설될 수 없다. X, 물권 법정지에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하죠. 답은 4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이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죠. 법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문제는 답만 보면 되겠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
국제법이나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우리 작년도 문제죠.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관습법 외에서도 창설될 수 있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 X가 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 우리 법원이 세 개만 인정해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세양도한번.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사실은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률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에 의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은 사실인 관습이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는 거죠. 5번. 4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해 관습법이시면 초리해야 한다. 민법 1조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가 하는 거죠. 5번입니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어요. 뭐 남녀 평등에 반한다 이런 경우 있죠.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부정된다. 맞는지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걸 굳게 믿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권리의 의무에 관한 적중 예상 문제와 채권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